여주 땅에 허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는데 성품이 어질고 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무척 가난했지만 세 아들은 글공부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허선비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양식을 빌려와 생활을 이어갔는데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모두들 그의 심성을 알고 그가 찾아오면 식량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 허씨 내외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형제는 밤낮으로 슬피 울다가 간신히 장례 비용을 마련하여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후 3년상을 마치자 집안 형편은 더욱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인 허웅이 형과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삼형제가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서 인심을 얻어 도움을 받았기 때문인데 벌써 3년이 지났으니 아버지의 덕은 이제 다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움을 청할 때도 없으니 각자 살아갈 방도를 찾자고 하였습니다. 형과 아우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글밖에 없고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방법도 모르니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허웅은 생각이 각자 다르니 하고 싶은 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셋이 다 글공부만 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추위와 배고픔을 면치 못할 테니 기질이 약한 형과 아우는 계속 글공부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10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장사를 해서 훗날 형제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로 형수와 재수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했고 형과 아우는 산속 사찰로 들어가 승려들에게 밥을 얻어먹으며 공부하고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삼형제에게 남은 건 밭 세마지기와 어린 여종 하나뿐인데 자신이 장사 밑천으로 쓰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허웅은 부인이 혼인할 때 가져온 물건들을 내다 팔아 겨우 8량을 마련했습니다. 때마침 목화가 엄청난 풍작을 이루자 그 돈으로 미역을 사서 평소에 아버지가 도움을 청하러 다니던 친한 집들을 찾아가 미역을 주고 그 값으로 목화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웅의 뜻을 가엾이 여겨 목화를 듬뿍 주었는데 그렇게 얻은 목화가 수백 근에 달했습니다. 허웅의 부인은 밤낮으로 실을 뽑았고 그것을 장에 내다 팔아 귀리 10여석을 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을 쑤어 아내와 자신은 반 그릇씩 먹고 여종에게는 한 그릇을 주며 배고픔을 견디기 어려우면 집을 나가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여종은 주인께서는 반 그릇을 드시고 자기는 한 그릇을 먹는데 어찌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겠냐며 비록 굶어 죽더라도 나가지 않을 거라고 울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따라 부지런히 실 뽑는 일을 했습니다. 허웅도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돗자리나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친구가 찾아오면 지금의 사정을 얘기하고 10년 후에 다시 보자고 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3-4년을 견디니 재산이 제법 늘었습니다. 그는 집 앞에 논과밭 10여 마지기를 샀는데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근처에 사는 늙은 농부에게 술과 음식을 풍성하게 대접하고 농사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쟁기를 잡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며칠이 지나자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웅은 땅을 갈고 김매기를 다른 사람보다 3배나 열심히 했더니 그의 남들보다 2배나 많은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밭에는 담배를 심었는데 큰 가뭄이 들자 그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다 부었고 그 지역 다른 집 담배 농사는 다 망했는데 허웅의 담배잎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한양의 상인이 호황값으로 흥정해 허웅의 담배를 사갔는데 그 돈이 무려 4-500금이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5-6년 동안 일하자 허웅은 창고에 곡식 1,000석을 모았고 100리 안에 있는 전답들을 모두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검소한 생활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형과 아우가 산에서 내려오자 허웅의 부인이 쌀밥 세 그릇을 차려내왔는데 이를 본 허웅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자 부인은 다시 죽을 끓여내왔습니다. 형은 화가 나서 이렇게 재산이 많고 살림이 넉넉한데
자신에게 줄 밥 한 그릇이 없냐며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허웅이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약속한 기한은 10년입니다. 10년이 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형님도 10년 뒤엔 꼭 내 집에서 밥을 드실 수 있을 테니 아무리 화를 내도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은 형은 죽을 먹지 않고 바로 사찰로 돌아가 공부에 매진했고 이듬해 봄, 형과 아우가 나란히 속과에 급제하였습니다. 허웅은 돈과 비단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 급제자들을 따르는 광대들을 불러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우에게 아직 10년의 기한이 되지 않았으니 곧장 사찰로 돌아가 기한이 되면 그때 내려오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10년이 다 되자 허웅은 당당한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단 중에서 가장 고운 것을 골라 남녀 옷을 각각 두 벌씩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형수와 제수 친정에 사람과 가마를 보내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집에 모여 그날부터 음식을 풍족하게 먹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며칠 뒤 허웅은 지금 있는 집이 좁아서 살 수 없다며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면리를 지나 고개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고개 아래에는 큰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널찍하게 잘 지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 집 행랑에는 노비가, 마구간에는 소와 말이 가득하였습니다. 안집은 세 채이고 매우 넓은 바깥사랑채는 하나였는데 부인들은 각각 안채 하나씩을 사용했고 삼형제는 바깥사랑에서 함께 거처하며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형은 그 집이 누구의 것이기에 이처럼 크고 화려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허웅은 그동안 부인도 모르게 집을 지어놓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 하나를 내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답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진 모든 땅 문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삼형제가 논과 밭을 골고루 나눠 가질 겁니다. 이렇게 재산을 일군 건 모두 내 한 사람이 몸과 마음을 다한 덕분이니 그 노고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웅은 그렇게 말하며 20마지기의 논문서를 부인에게 먼저 주고 삼형제는 각각 50마지기씩 나눠 가졌습니다. 삼형제는 넉넉하게 입고 먹으며 가깝게 사는 친지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두루 베풀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삼형제의 덕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웅이 갑자기 슬피 울었습니다. 형은 이제 먹고 있는 것이 정승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됐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슬퍼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허웅은 형님과 아우는 글공부만 전념해 속과에 합격했는데 자신은 돈만 모으느라 글공부를 하지 못해 무식한 사람이 되어 슬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젠 너무 늦어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무예를 익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허웅은 그날로 활쏘기를 익히기 시작하여 몇 년 뒤 무과에 합격해 한양에 올라가 벼슬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궁궐에서 일하다가 점차 품계가 올라 안악 군수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허웅은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그가 늦은 나이에도 벼슬을 하려고 한 것은 평생 동안 고생한 아내를 한 번이라도 영광스럽고 귀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 군수 자리가 무슨 쓸모가 있냐고 통곡하더니 스스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여생을 마쳤다고 합니다.